오늘은 262쪽 9위부터 보겠습니다. 9위는 현이라고 읽어요. 현룡제전이니 이견대인이니라. 저는 지상년이 출현어 지상하야 기덕이 이전임 이성인언지 하면 순지 전어시야람 이견대덕지 군하야 이행기도코 군역 이견대덕지 신하야 이공성기공이옴 천하 이견 대덕진하야 이피기택이니 대덕지구는 구야람 건고는 순체라 불군 강유하고 이통덕상음이람 이늘이 자이상체 이효연이 후방차람 후이 강건 중정하고 출잠 이은하얌 태크범물하니 물소리 견이라 고로 기상이 위현룡제전이옴 기점이 위이견대이니람 후이소 리득이나 이대인지덕이 이저하님 상인은 부족이 당지람 고로 치차효지 변자는 단비견차인이니엠 개역미제하지 대인야람 자이효여정자로 상위주빈하얌 자비일예하니 야교현룡지덕이면 즉위이견구옥세상지대이니람 이제 점을 쳤는데 건괘가 두 개 중첩된 그런 괘를 뽑은 거죠. 근데 오늘 공부하는 요 자리는 건괘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효가 변효가 된 거죠. 그게 지금 내가 점을 쳤는데 요 괘가 나온 거예요. 그게 구이효의 위치예요. 근데 이 구이효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먼저 상을 먼저 생각해보면 됐는데 건 위에 건이니까 하늘 위에 한없이 높은 하늘이에요. 근데 이 하늘이 위로만 되면은 위에 위에 쌓인 것 같지만 실은 하늘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전부 다 하늘이에요. 근데 끝도 없는 이 하늘 중에서 출발을 해서 두 번째 단계쯤에 올라온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밑에 이거 내괴라고 하고 밖에 있는 걸 외괴라고 하는데 내괴 중에서 두 번째 위치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치에서는 바로 아랫사람은 나를 따르고 윗사람은 또 내가 나를 믿어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여기 두 번째 효하고 위에 다섯 번째 효하고 서로
응해주는 거예요. 서로 호응이 됩니다. 근데 보세요. 재질을 한번 보세요. 이 밑에도 건괘이기 때문에 건의 성질은 강건해, 굳세. 근데 굳센 것 중에 이 가운데니까 중추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이제 집안에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때 위에는 부모라고 하면 여기는 자식인데 자식들 중에서도 중추 세력이 되는 이 아들. 회사에 말할 때도 이 위에는 사장단이라면 이 밑에는 그 밑에 하급 관리들 중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건장하고 굳세고 의지가 굳은 사람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 첫 번째는 이제 출발이니까 막 입사한 단계고, 요 단계는 한 회사로 말하면 대리나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단계. 위에 간부급은 아직 못 됐고. 근데 이 사람 능력이 아주 출중해서 이제 보이는 상황. 그런 자리에 왔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구이는 현룡재전이니. 이 현룡이라는 것은 용이 물속에 잠겨 있다가 겉으로 이제 모습이 드러나서 어디에 있습니까? 재전이니. 밭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용이 밭에서는 별 볼 일은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하늘로 올라가야 하늘에서 신묘함을 부릴 수 있는 거지. 즉, 물속에 잠겨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 그게 현룡재전. 그러니 혼자 힘으로는 이제 할 수가 없어. 우리 사람이 끌어주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점을 치어서 이 사람이 처신할 방도는 뭐냐면 이견대인이다.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 대인이란 자기 능력을 인정해주고 그 인정을 인정해준 사람이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만나야만 이 사람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거 읽어낼 수 있겠죠? 저는 지상냐니, 이 밭전자 전이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거예요. 아까 초구에서는 잠룡무룡이 됐잖아요. 물 속에 잠겨있는 상황에서 이제 땅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용이 능력 발휘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하늘에 가야 돼요. 근데 물 속에서 땅 위로 이제 올라온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 출현어 지상하야 지상 위로, 땅 위로 출현하여 나타나서 기덕이 이전이 그 덕이 아하 저건 참 용이구나. 그 정도면 훌륭한 능력을 갖췄구나. 이 능력이 그 덕이 이미 드러났어. 드러났으니 이 성인은 언제냐면 성인이 하셨던 그 실예로서 말을 해본다면 맹자에 나와 있죠. 순지 전어시하라. 순임금이 그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누가 내 후계자가 되겠느냐라고 서경에서 이렇게 요임금이 묻거든요. 그때 예, 저기 사는 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모님은 참 완악하시지만 극혜 이효, 효를 잘해서 그 사람이면 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추천을 받았는데도 그때는 뭐하고 있었냐면 어전, 전은 사냥할 전자고 어자는 물고기 잡을 어자예요. 어쩔 수 없이 성인이라 해도 지위를 못 얻고 먹을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사냥해서 먹어야 되는 거고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순지 전어시야. 순임금이 임금이 되기 전, 총재가 되기 전 밭에서 사냥을 하고, 여기 사냥전자야?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잡을 그때 닮았지. 근데 그때도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앞에 도망갈 길은 열어주고 잡았다. 그죠? 사냥질을 해도, 사냥을 해도 앞에 도망갈 길은 열어주고 자기를 향해 달려드는 것만 잡았다. 그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에 해당된다. 이견 대덕지 군하야. 그러니 대덕, 큰 덕을 지닌 군주를 만나 봐서 이행기도요. 그 도를 행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자기 힘 갖고는 안 돼요. 그런데 군역 이견 대덕지시나 임금도 똑같아요. 임금도 또한 대덕의 신하를 보는 것이 이루어서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구호자리를 가리고 말하는데, 여기 구의에 해당되는 이 듬직한 이두 번째 이 친구를 만나지 않으면 이 임금도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를 이끌어가든 어느 단체를 이끌어가든 내가 회장이라면 나를 뒷받침해줄 만한 든든한 총무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여기 위치에서는 총무의 위치에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회장이 신임을 해주지 않으면 이 총무는 힘을 발휘할 수 없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공성기공, 여기 공성기공이라는 그 세 글자가 참 의미가 있어요. 함께 그 공을 이룩하는 거예요. 이게 대덕지인은, 대덕지 신은 대덕지 군주를 만나야만 함께 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엊그제 우리 선거를 했지만 정말 이게 이제 잘 맞을지 걱정스럽기도 하잖아요. 위에하고 밑에하고 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호가호위 상황, 아니 호가호위가 아니라 뭐요? 사방에 전부 다 그 초나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 사면초가의 상황이 될 수 있지.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근데 이견대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여기. 천하 이견 대덕지이나야. 이 자리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세상이 천하를 세상이라 할 수 있죠. 천하가 이견 대덕지이나. 우리가 뽑긴 뽑았는데 그 뽑힌 분들이 대덕을 큰 덕을 지닌 분들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 대덕지인을 만나서 입히기택이니 그 혜택을 입어야 되니 그 덕의 혜택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대덕지 군은 구호야라. 여기서 말하는 그 대덕의 군주라는 사람은 구호자리에 있는 구호도 똑같이 양이면서 강건하고 중도를 얻었고 득정, 아니야 그렇죠 득정을 했잖아요. 특정, 특중을 한 자리잖아요. 구호 자리가. 지금 현재 여기 건비에서는. 그러니 그런 군주를 만나면 큰 덕을 세상에 펼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점을 쳐서, 내가 만약에 점을 쳐서 건괘가 나왔고, 건괘의 구의효가 벼류가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방천지 빨리빨리 찾아봐야죠. 나를 이끌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덕을 세상에 펼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못 펼치는 거죠. 건고는 순체라. 건괘와 곤괘는 순체예요. 건은 양만 이루어진 양으로만 이루어진 괘고 곤괘는 음으로만 이루어진 괘잖아요. 순수한 양, 순수한 음으로 된 체라. 그래서 불분 강유하고 강한지 부드러운지를 나누지 않고 단지 무엇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동덕상이라. 덕이 같은지 동덕으로서 서로 호응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 정자는 이렇게 풀이를 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이제 못 들으셨으니까 이제 모든 괴마다 정전, 이 전이라고 쓴 것은 정이천 선생, 즉, 정이천, 우리가 정자와 하는 그 정자가 주역을 푸른 건데, 이치 또는 원리로서 풀었고, 지금 이제 읽으려고 하는 본의는 주자가 풀이를 했는데, 이 자리는 점 입장에서 푸른 거예요. 정전은 이치상 그렇다는 거. 이제 본의 보세요. 이는 구이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 이 자는 위, 자, 하, 이, 상, 제, 이, 효, 야니. 아래, 효로부터, 아래로부터 상, 상은 위로 올라가서, 물 상, 자에 올라가서, 제, 이, 효, 두 번째 효가 이가 된다. 구이. 됐습니까? 후, 방, 차라. 뒤에 나오는 모든 이라는 숫자도 이제 이와 같은 맥락이다. 구이, 강건, 중정하고, 요 구이라는 이 네 개에서 두 번째 개인데 이것도 초구, 구이, 구삼, 구사, 구오, 상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괘니까. 근데 요 구이의 재질을 한번 보자는 거죠. 강, 굳세고, 건장하고, 중, 가운데 중두를 맞았잖아요. 상하에 중에 있잖아요. 중. 그리고 정. 정은 다르게 얻었다는 건데 사실은 이 양,
홀수자리, 짝수자리, 여기 사실은 받진 않지만, 여긴 순수한 괴기 때문에 중정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출잠 이은아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출잠. 물에 잠겼던 데서 나와서 이은, 숨어서 턱을 닦고 있던 그 시대에서 이제 떠났지요. 부이니까. 태크버무라니. 그 능력, 그 재능, 그 덕택이 다른 사물에게까지 미치는 상황이 된 거지. 여기 물자는 나 아닌 모든 다른 모든 생명체를 물이라고. 남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 물소이견이라. 그러니 저 물체들이 이로운 발을 보게 되는 자리다. 고로, 그러므로 기상이, 그 형상이 어떻게 됐냐면 위혈용재전이요. 그 상은, 그 상황은 혈용재전. 그 나타난 용이 밭에 있는 상황이 된다. 즉, 용이 물 속에서 밭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기르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도 밖에서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드러나지 않지요. 그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신입사원으로 딱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 뽑아준 사람들에만 들었을 뿐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이러는 걸 보니까 점점 드러나서 이제 과장님한테도 소문이 나고 그 위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그 단계가 바로 구의 단계다. 그러면서 이 사람 밑에 또 새로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덕택을 입는 상황이 된 거라 했죠. 그러니 그 모습을 뭐라겠느냐? 혈용재전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 그때 점사는 어떠냐? 기점이 위이견대인이라. 그 점은 대인을 만나보는 것이 이롭다. 이때쯤 회사사정으로 말하면 사장님 눈에 든다든지 그때 추천서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사장실에서 전화와가지고 자네 한번 보게.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구이수 미득이나. 구이는, 이게 구는 양이잖아요. 양이고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건 미득위예요. 아직 그 지위는 얻지 못했어. 높은 자리는 얻지 못했어. 그러나 대인지 덕이 이전하니 대인의 덕이 이미 드러났어.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어. 그러니 상인은 부족이 당지라. 만약에 이 괴를 점을 쳤는데 요 효가 변효가 됐을 때는 내가 그런 능력을 가졌다면 요 점괘는 내 거지만 내가 대인이 못 되면 이 점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자는 이렇게 풀이하는 거예요. 상인은 부족이 당지라.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인 사람들은 부족이 당지라. 여기에 해당되지 못한다. 이제 점괘를 풀었어도 진짜 내가 그 덕을 갖춘 대인의 덕을 가졌다면 분명히 이견대인에서 나를 끌어줄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런 덕을 갖추지 못했는데 점괘만 나왔다면 그 점은 내 점이 아니다. 그렇게 주역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매일 점괘가 나오잖아요. 무슨 띠는 뭐. 그래도 어떤 때는 나한테 해당되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날은 내 점이 아닌 거예요. 고로 치 차효지 변자는 그래서 점을 쳤는데 건괘가 나왔고 건괘 중에서 구이효가 변효가 나온 거예요. 그 효를 만난 거지. 치 차효지 변자는 이 구이효가 변한다는 그것을 만난 사람은 단위 이견 차이니니 다만 이 사람을 보는 것이 이로움이 될 뿐이니 이런 사람 만나는 것이 이로움이 될 뿐이니 개역위 제하지 대인나라. 대개 또한 이 사람 자체가 어느 위치에 있냐면 제하지 대인. 여기를 하라고 하고 여기를 상이라고 했어요. 내궤에 있는 대인에 된다. 여기 훌륭한 사람인 거다 해가지고. 차 이 효여 점자로 상위 주비나야. 이것은
그 구이효라는 효와 그다음에 점 점은 뭡니까? 이견대인이라는 그 말이죠. 이견대인이라는 그 말과 상위 주비나야 서로 주인이 되고 손님이 되어서 이견대인 하려면 주인과 서로 만나는 거니까 빈주가 되어서 자위 일례하니 스스로 하나의 예가 되니 전풀이하는 건 예가 되니 약유 혈용지덕이면 만일 혈용지덕 그 용 나타난 용처럼 그런 덕을 갖고 있다면 즉 위이견 구호 재상지 대인이다. 곧 저 위에 있는 구호에 있는 그 대인을 만나봄이 이루옴이 될 것이다. 근데 주자가 점친 것은 이렇게 풀이하시면 됩니다. 정자는 이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고 그런 위치에 있으니 어떻게 처신하시오. 주자는 이걸 점으로 풀이한 거죠. 내가 점을 쳐서 건괘가 나왔고 건괘 중에서 구이효가 동효, 변효가 되었을 때 그 점풀이를 이렇게 한다 이거지. 이견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